자 지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로마서 12장 2절은요 누가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자신의 몸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첫째로 누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 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자, 우리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는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말은요. 세대, 세상을 뜻하는 말이 하나지만 헬라어에서는요. 두 개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공간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올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어떤 걸까요?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 공중곤세자분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같은 모양이 되다. 자기 자신을 무엇과 동일시하다, 또 따르다, 이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면서 그들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의 죄악의 탕류를 따라서 함께 흘러가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의 제약의 탕류를, 파도를 해치고 세상의 제약의 물결을 거슬려 올라가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하고 죽은 물고기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뭐죠? 죽은 물고기는요, 생명이없기 때문에 그냥 물결을 따라서 또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은 기소 본능을 따라서요.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가죠. 때로는 막 폭포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대세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스리면서 제약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이방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레기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장차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실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풍속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고 섬겼을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고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이방의 풍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몰렉신에게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바쳐서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제사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으로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풍속이죠 또 가난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풍속은요 바로 성적인 물난함입니다. 가난 사람들이 성기는 풍속의 대부분은 다 성적인 물난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렉기 18장에는요, 절대로 동침해서는 안 되는 15가지 종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과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15개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어머니와 딸, 처제, 이웃의 아내, 동성, 짐승. 예, 거기 동성과 짐승도 포함돼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나 관계 없이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서 짐승처럼 성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어요. 이렇게 음란하고 야만적인 것이 바로 가나안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의 풍속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부정하고 과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별 표적이 없는 이라 주님은 이미 우리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여러분 음란한 세상인가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은 두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도 보게 되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받을 아픔, 상대방이 받을 손해, 또 상대방이 받을 그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약삭바르게 살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세 번째는 물질이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요 돈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비웃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물질이 인생의 행복의 척도도 성공의 기준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설교를 들이면서도 마음속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재물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스 6장 10절의 말씀. 특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암송할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우리는요. 만몬을 숭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죽도록 돈을 좋아하는 돈에 미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고 돈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열심히 돈을 봅시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담에서 안 해가면 안 되겠죠? 그돈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 물질이라도 지배하고 다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큰두 번째입니다. 누가 아니 어떤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자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죠.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실패하게 되면 도리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선하고 기쁘고, 기쁘고 온전하다, 온전하다. 믿으면 하면 하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을 보장해 주어도 그것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말씀에 있으면 금방 답을 찾겠지만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그럴 때 가장 먼저 제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를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 문제를 주님께 의뢰고, 아뢰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여러분 알수 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내게 필요하고 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뭐죠? 기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걸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요. 부족함이나 잘못됨이나 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에는 온전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전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시대에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자, 2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 새롭게 변화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디모데우스 3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